아,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우리가 수리할 때 사설 업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수리 업체에서 이런 전동 킥보드를 수리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본인이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쁠 때는 성수기 때는 그 수리를 핑퐁을 칩니다. 예. 오래 걸리고 돈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누구나 똑같은 거겠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손님을 내몰죠. 그냥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리하는 여건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그럽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특정 업체 대리점 가서 구입한 게 아니면 핑퐁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수리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저한테 이제 수리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다시피 저는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수리 업체 분들을 저희 카페에 사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대리점에서 왜안 하냐면 이분들은 이제 판매를 하고 그 제품이 다시 가지고 왔을 때 본사에서 부품을 받아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이제 중국 직구품이나 이제 싸제 제품 같은 것들이 넘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부품 구하기도 상그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같은 거를 고쳐도 그 저렴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해도 이제 인건비 단가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본인이 판게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마진 생성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또 거부를 당연스럽게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자 보시게 되면 겨울이라서 지금 모두 다 장사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전동 킥보드 시장은 죽습니다. 당연히. 예, 전동 킥보드 시장은 당연히 쭉 죽습니다. 쭉 그래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내려온 다음에 이게 막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이탈이 되고, 여기서 초짜들은 신경질을 많이 내서 타 업체에다가 이제 약간 이간질이나 해코지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요건 초짜 업체들. 그냥 겨울 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겨울 되면 그냥 죽었다. 내년 한 3월 달까지는 11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는 그냥 하강이다. 그냥 원래 그런 거다. 날씨 탓이다라고 해야지 다른 업체 탓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했죠. 옛날에 초창기 때축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정하니까 업체 탓을 막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 탓도 하고 뭐타 업체 탓도 하고 경쟁 업체 탓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는 다 부지런짓이다. 그냥 겨울에는 죽는 거다. 원래. 자, 이렇게 보시고 서두가 길었는데 사설 업체 저희 쪽에 새로 들어오신 이권택 사장님 서울의 금천구에 계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권택 사장님이라고 서울의 금천구에 계신 사장님이 다시 떴어요. 서울의 금천구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새로 올린 게 경기도 남양주에 제가 올려드린다고 그랬고 늦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휘메이트 사장님 이쪽에 명함이 가로로 돼 있어서 세로로 못 세우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명함에 남양주시의 휘메이트 사장님 쪽에도 가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주 쪽 경북 쪽에 하나 들어왔는데 경주 전동나라 있고요 그 다음 또 울산에, 대전에, 인천에, 제주에, 경주에, 경상북도에, 경북 영천, 구미, 광주,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아산파워서 여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쪽 수리하는 곳이고, 천안우주일렉트로닉, 서울 쪽에는 경기도 이천에 이렇게 다섯 분 계시고, 경기도 서울권에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설 업체 분들이 계시니까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카페는 네이버에 전동 킥보드 DIY라고 카페에다가 치시게 되면 전동 킥보드 부품 다이 전동 킥보드 DIY 카페에 한 8,000명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8,000명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보입니다. 컴퓨터로.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접속해서 여기서 명함에, 자기 지역권의 명함에 전화해 보시고 방문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카페 글에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듀얼 컨트롤러 문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리 SPU를 수리 요청합니다. 자기 기체 사진하고 연락처하고 지역하고 올려놓으시면 댓글을 달아서 수리 업체 분들이 연락이 갈 겁니다. 뭐 자기가 뭐 여기서 천안에서 뭐 대전까지 갈수 있다, 뭐 서울까지 갈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는 거리를 천안에서 2시간, 연락처 증상, 그다음 기체 사진, 부품들 사진을 좀 올려놓으면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서 수리하실 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시니 수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하시니 세종이 없어요. 세종 들어오실 분들, 이거는 그냥 아무나 내가 오십다 그러시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십다 그러면 오시면 되고, 명함 이미지가 없으나 수리 가능한 곳 이렇게, 요거 이미지가 없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참고하시고, 세종에 사설로 수리하실 분들 그냥 명함 날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립니다. 나쁠 건 없으니까, 공짜니까. 그렇고, 명함을 옛날에 제가 한번 사설 수리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 킥보드 수리하는 업체들 명함을 한번 쭉 모은 적이 있어요. 명함을 쭉 모았는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에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수리 의뢰합니다 중국 사장님들, 이런 데 갖다가 의뢰 사진 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이분 사장님들이 배터리 수리든 뭐 킥보드 수리든 뭐 제품을 보고 지역을 보고 컨택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카페 회원들, 여수도 있고 전남도 있고, 카페 회원들이 이렇게 못 고칠 때, 내가 여기 업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망해서 다른 데를 뚫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수리 요청 글을 올리시면, 이렇게 수리 요청 글을 올리시면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수리 요청 글을 올리시거나, 마우스가 약간 나갔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됐어요. 수리 요청 글을 올리시거나, 수리 요청 글을 올리시거나, 그렇게 본인이 수리 요청 글을 여기 카페에다가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찾아가서 수리가 가능하냐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시고 가서 조인트해서 수리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저희 카페에다가 겨울 되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홍보도 하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명함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메인 카페 대문에 올려놓고, 일반 유저분들은 컴퓨터로 접속해야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접속하면 안 보입니다. 컴퓨터로 접속해야 명함이 크게 잘 보이미니 이렇게 가시고, 세종에 아는 사장님들도 좀 계신 걸로 압니다. 다 대리점 하시나? 사설 무것도 지급하시면 그냥 올려주시면 이렇게 수리 홍보도, 명함 홍보도 한번 다 해드립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반 유저분들은 이런 수리 업체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제 제품을 가지고 와서 부품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중고로 얻든지 이 킥보드를 사제로 얻었어요. 사제로 얻든지 친구한테 얻든지 아니면 직구를 하든지 이렇게 직구해서 중고에서 굴러다니는 걸 받았어. 아니면 내가 샀는데 업체가 죽었어. 업체가 단종대가 없어. 그럼 이 기체는 일단은 국내에서 수리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단종이 됐거나 이래야 되면. 그런데 이런 집에 가서 당연한 듯이 부품을 구해서 똑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이분들도 멘붕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 이거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부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뭐 모다만 돌아가게 살려달라, 아니면 최대한 좀 구조 변경을 해서
어떻게 모다를 회전해서 버리기 나가니까 회전해서 좀 살려달라, 배터리만 좀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조로 가야지. 뭐 삼성전자 서비스에 받듯이 들어와가지고 당당하게 이거 부품 구해서 고쳐주시오, 돈 얼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이분이 개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개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수리질이 삼성전자에다가 달렸겠지만, 여긴 다, 이 바닥은 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나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삼성전자처럼 서비스 마인드가 그렇게 클린 높거나 이런 걸 당연히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의뢰자가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모더만 굴러가도 좋다, 그러니 어떻게 반이라도 수리를 해라, 어떻게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게 어느 정도까지만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매장을 깔고 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40대 50대요. 30대에서 40대 50대. 그리고 이분들이 뭐 부품값을 뭐한 10만 원 빠지고 나면, 이분들도 한건 수리하고 나면 공임비를 한 10에서 20 정도는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아버지가 나이가 50인데 하루 종일 남 킥보드를 수리해줬어. 그러면 본인 아버지는 하루에 얼마를 받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5만 원? 아닙니다. 10만 원 이상입니다. 최소.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26만 원, 20만 원대에서 요새 30만 원 돈 나옵니다. 돈 가치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동 킥보드 고치고 5, 6만 원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고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 연세가 요런 연세이기 때문에 하루 공수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최소한, 부품값도 제하고 나면, 부가세 제하고 나면 이분들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뭐 20을 받았다 그러면 12뭐 부품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2만 원 나가죠. 그럼 뭐 8만 원 남는 거야. 8만 원 남아서 되겠냐고, 20 줬는데. 근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8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한 거야. 20, 우리는 20을 줬지만 이분들은 8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50 먹고 하루 종일 남 킥보드 수리하고 8만 원 받아오면 이거 생계가 안 돼, 이게. 생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대폰 수리비 정도는 주신다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게 맞다 하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컨트롤러는 뭐 부품대가 한 10만 원 선, 스로틀하고 10만 원, 10만 원 초반선, 15만 원 선 이렇게 보고 너프하게요. 모나는 한 20만 선에서 30만 선 보면 되거든요. 부품을 주시면 되고, 15에서 30만 선 보시면 돼요. 타이어는 좀뭐 호불호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경쟁을 해서 수리 비용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경쟁 심리에 의해서 막 낮추다 보면 전체적으로 임금비가 줄어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막 7만 원, 5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하시는 분은 적당하게 주고, 수리하시는 분도 깔끔하게 하고, 그 대신 그만큼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거래를 하면 돼요. 어차피 본인은 어디 나가서 하루 일하시면 되니까 수리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제 제품, 특별하게 아니면 단종 제품, 특이한 디자인의 제품을 의뢰할 데가 없을 때 저희 카페 오시면 돼요. 전동 킥보드 DIY 카페고, 취지는 저희 카페인데, 이 사장님들 홍보도 해드리고, 그죠? 이런 사장님들 홍보도 해드리고, 수리해주는 사람하고 수리하고픈 사람을 이어주고 소통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고, 수리해주고 싶은 사람도 모여서 서로 만남을 이루어서 하면 됩니다, 수리를.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수리 의뢰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페 들어가 보러 가면 휴대폰으로 들어가거든?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컴퓨터로 접속하시거나 휴대폰의 PC 버전으로 바꿔서 접속하시면 돼요. 저희 카페는 위에 있죠. 다이 카페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카페에도 정보가 좀 있어요. 카페 메뉴를 모르시는 분 많은데, 배터리 만드는 영상도 있고요. 제가 배터리 만드는 영상도. 게시글이 없네. 이게 왜 그렇지?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제가 배터리 만드는 영상을 엄청 올려놨거든요. 이게 왜 지워졌지? 일단 나중에 다시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뭐또 다른 변화하고 섞였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뭐 고르는 방법에 대한 팁, 옛날 얘기지만 그런 것도 있고, 수리하는 영상들도 이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키보드 수리하는 영상도 대충은 보고 전문가 같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아지였습니다.